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24회 제목은 고난 후 영광을 받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은 영광과 좋게 비할 바가 못 된다 했는데요.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은 또 최고의 영광도 누리는 우리 요셉 지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요셉의 인적 사항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란에서 출생하였고요. 요셉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름 뜻대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더해주는 축복을 많이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인적사항은 애굽 여인 아스낙과 결혼을 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인 것을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41장 41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스러운 애굽에서 총리를 지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다움가는 총리 자리를 요셉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두 번째로 보면은 주전 1915년에서 1805년경 이때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혈통이 같은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애굽의 정권을 잡았던 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진 언약 가문은 대략 70명 내외의 가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에는 토착 세력이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알고 도시 국가 체제를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편 언약 가문은 하나님이 육성하여 기회를 확보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우호 관계를 생성케 하고 또 하나님은 동시에 훗날에 언약 가문이 애굽을 영원히 안주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여 출애굽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역사의 핵심은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보는데요. 유년 시절에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꿈을 많이 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17살 때에 그는 많은 꿈을 꿨는데 17살 때도 꿈을 인하여 결국 그는 애굽의 종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청년 시절을 보는데요. 팔려간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과 총무의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정 총무를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 정도 되었을 때고요. 결국 요셉은 이 청년 시절에 이 누명을 쓰고 투옥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상태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28살 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셉의 장년 시절을 보는데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때가 바로 나이가 30살 되던 30세 때였습니다. 주전 1885년경. 그래서 꿈을 해석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고 30세에 그 다음에 헤어졌던 형제들과 다시 기쁨으로 재회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요셉이 39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결국 그는 작년 시기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게 되고요. 그때 56세가 되었고 110세에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100세 시대인데 그때도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넷째로, 이제 크게 넷째로, 요셉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사실대로 고하는 솔직한 성격이었다. 이걸 보면은, 여러 형제들이 살 때에 형제들이 잘못하는 일을 보면은 아버지께 일일이 고백하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을 보는데, 이건 솔직한 성격이죠. 숨김 없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제들에게 심부름을 잘하는 순종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보디발가의 종노릇과 감옥 생활 등 13년의 어려운 기간을 불평 없이 보낸 인내하는 소유자였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기 쉬운데요.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노릇과 감옥살이 기간 중에 하나님을 의뢰한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그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순결의 소유자였다. 많은 청년들이 이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이 청년기에 이 성적 유혹을 잘 지켜서 순결을 유지하는 소유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옥 살이 중 옥중 죄수의 재판상을 담당 처리한 성실한 옥중 생활의 총무가였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 성실히 일함으로 결국 옥사장이 그를 옥중 총무로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의 소유자였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길 때에, 모든 일이 잘될 때에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으로 겸손한 자였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그의 성품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랑의 소유자였다.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웅덩이 빠뜨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는 이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인신매매까지 했는데, 그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은 참 사랑의 소유자였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형들이지만은 용서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성품은 형제들과 상봉시 울음을 터뜨린 것을 보아서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였다. 그는 감정에 메마르지 않고 원수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울음을 터뜨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크게 다섯 번째 구속사적인 지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각별히 받은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예표로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들에 의해 이방인에 팔려 가서 고난을 받은 자로 이스라엘에 의해 이방인에 팔려져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도 결국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요셉도 결국 팔려가서 고난을 받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가 된다 하는 걸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종과 죄수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직에 오른 자로서 고난받은 후에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에 예표된다. 사랑의 예표, 또 고난의 예표, 혹은 영광의 예표. 그리스도 결국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요셉이 애굽의 영광스러운 총리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예표가 된다 하는 걸볼수 있고요.
넷째로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고 고난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들을 기근의 위기에서 구원한 자로 했으니 구원의 예표가 된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예표인데 바로 형제들이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 이 구원의 예표가 요셉을 통하여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애굽 이스라엘의 애굽 이주는 구속사의 전개의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도 다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 결국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예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예표, 고난의 예표, 영광의 예표, 구원의 예표, 구속사의 과정의 예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몇 가지 그 평가를 하며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요. 요셉은 젊었을 때 꿈을 꾸고 이상을 갖는 삶을 살았다. 꿈과 이상이 있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꿈대로 계시대로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이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가게에서 종로도 해치고 감옥에도 가서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 기간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고 애굽 총리직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을 낙심하지 말고 연단으로 알고 잘 견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총리직에 오른 후에도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연단받은 성숙한 신앙인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수를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보디발의 그 아내의 끈질긴 유혹에서도 날마다 오는 유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이겨나갔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고 명예의 유혹도 있고 돈의 유혹도 있는데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셉은 인간적으로 온유하고 성실하고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퀴즈로 몇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퀴즈, 요셉은 17살 때 누구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했냐요 했는데요. 창세기 37장 2절을 읽어보면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 이 첩의 아들들이 비행을 많이 했는가 본데요. 이것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상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어 깊이 사랑함으로 무슨 옷을 입혔냐 했는데 창세기 37장 3절을 읽어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형제들 중에 요셉은 특별히 색동적 의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번 퀴즈, 형들은 요셉을 왜 더욱 미워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7장 5절과 8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꿈을 얘기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든지 부모님도 자기에게 절을 한다든지 이런 꿈을 얘기함으로 미움을 더욱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나요 했는데 창세기 39장 3절을 읽어보면 보디발은 불신자였고 애굽 나라의 큰 대장이었는데 그가 신앙인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불신자의 눈에도 신앙인의 삶이 여호와 함께 하시는 것, 또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보여줄 때에 불신자들도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오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9장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이것은 성적인 타락은 큰 악이라고 했고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희롱죄로 고발하여 요셉은 어디에 갇히게 되었나요? 사실 성희롱 한 것은 그의 아내인데 거꾸로 되어서 요셉이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죠. 오늘날도 성희롱은 죄가 되지만은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곱 번째, 요셉은 옥중에서 왜 만사가 형통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39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으므로,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때에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요셉은 누가 왕의 꿈을 해석하리라고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 해몽을 잘 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홉 번째 퀴즈는 바로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로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명철한 사람,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총리로 임명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모습이죠. 열 번째 퀴즈, 요셉은 누구와 결혼하였나요? 했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죠. 11번 퀴즈, 요셉은 어떻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을 몰수히 거둘 수 있느냐 했는데 창세기 47장 14절을 읽어보면은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7년 흉년에 팔았으므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게 물질이 풍요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잘 저축하면은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면은 7년 흉년이 올 때에 그 곡식을 팔아서 애굽의 돈과 가나안의 돈 모두를 몰수했다. 사람까지 다 살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거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로 세상에 돈을 몰수했다. 최대의 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형들이 자기에게 참 악을 행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나를 세웠다. 결국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사람이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했다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고요. 요셉은 몇 세에 죽었냐 할 때 창세기 50장 26절은 110세에 죽었다고 했고 요셉의 믿음은 그가 죽을 때 무엇을 예언했나요? 했는데 요셉은 죽을 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예언했다. 그가 거기서 총리가 되고 모든 자손을 잘 살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요셉은 죽을 때에 자기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믿음으로 죽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하여 최후의 영광을 누리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요셉을 닮아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